안녕하세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부사장 이승재입니다. 오늘 세금계산서 발행과 고지서 이메일 전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XP-ERP에서 자료를 받아서 홈택스에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고지서 이메일 전송은 XP-ERP에서 고지서를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홈택스에 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가 마감을 하신 후에 이제 회계에 들어가셔서 세무관리, 계산서 발행, 메인 매출장 자료 수신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 수신 요 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요 네모난 파란색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분기, 권, 호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아무 숫자나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이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료 전송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회를 할 때는 연도를 입력을 하시고 보관연호를 입력을 하신 후에 이제 종류를 선택을 하시는데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용 엑셀 파일에다가 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조회를 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이렇게 매출장이 뜹니다. 이거는 세금계산서 매출장입니다. 보면은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매출장이고 이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받으셔서 이제 두시고 또그 다음에 계산서 매출장입니다. 계산서 매출장은 공급가액은 있지만 세액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엑셀 파일로 받으시고요. 세액이 없는 거 확인하셨죠? 네, 그럼 후에 이제 홈택스에서 업로드용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에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대시면 요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 납부,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발급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일괄 발급이나 일괄 발급 100권 초과 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게 100권이 안 된다. 그러면 일괄 발급을 하시면 되고 100권이 넘는다고 하시면 일괄 발급 100권 초과 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일괄 작성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시트하고 계산서 시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일괄 작성 양식 내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업로드용 파일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이렇게 계산서 시트에 클릭하시고 이것도 역시 여기 화면이 비슷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일괄 작성 양식 내리기 파일 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것도 계산서 홈택스 업로드용 파일이 이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엑셀 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용 파일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또 작성일자,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자 상명, 요거 입력하시고, 또이 옆으로 가시면 이제 똑같이 공급받는 자 상호, 공급받는 자 성명, 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주황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일반과 영세율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으로 하시면 되고요. 영세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숫자로만 입력하셔야 돼요. 하이픈이나 슬래시가 들어가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이다 하시면 2020-123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등록번호도 역시 하이픈 없이 숫자로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급자 상호 넣고 또 공급자 성명도 넣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산서 파일도 요 세금계산서 파일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계산서 파일에는 요 계산서 종류 쓰는데 0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없고요. 그냥 05 하나만 있습니다. 05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 계산서용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은 XP ERP에서 메인 매출장, 아까 세금계산서 그 자료 수신 받은 거 있죠? 엑셀로 받은 거.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내용별로 갖다 붙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공급가액 세액이 있고 여기는 공급가액 세액 1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약간 좀 있는데 우리 저기 관리소에서는 사실 같은 금액으로 입력하게 돼요. 우리는 그 품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비 뭐몇월몇년몇 월분 관리비 뭐 이렇게 품목 하나로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여기에 있는 공급가액 세액은 이 공급가액 1 공급 저기 세액 1하고 또이 뒤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보시면 이제 공급가액 2도 있고 공급가액 3도 있습니다. 그 공급가액들의 합계가 요 앞에 있는 공급가액 또이 세액 1, 세액 2, 세액 3의 합계가 요 앞에 세액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리소에서는 품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품목 입력하고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면 여기 금액하고 같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공급받는 자 이메일 주소는 우리 이제 좀 있다가 이메일 고지서 발송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메일 고지서 발송하는 그 화면에서 이제 받아 오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적용 부분. 진짜 아까 우리 그 자료 수신 받은 거 파일에 요 적용 부분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엑셀 파일 품목 1에다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도 T열, A 비열에 입력하시고
색도 유열 AC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파일들을 앞부분을 다 입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서 홈택스에다가 분명히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상당히 길거든요. 가로를 길어요. 근데 이거를 입력하는 부분은 대부분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수 첨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여기 영수 첨부에 01을 하시든지 02를 입력을 하시든지 하셔서 요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청구를 하게 되죠. 돈을 청구한 다음에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업로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그 세금 계산서 시트, 계산서 시트가 있는 그 화면에서 일괄 작성 파일에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파일을 끌어올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찾아서 또 엑셀 파일 변환하기를 누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엑셀 파일인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작업한 거는 그 엑셀 파일을 이제 홈택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XPRP에서 고지서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가의 특성상 공실일 경우가 많고 또 소유주가 입주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종종 소유주들이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기로 희망합니다.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회계에 세무관리에 계산서 발행, 메인 매출장 자료수신에서 자료수신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세금계산서를 이제 그 업로드하려고 자료수신 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 자료수신하는 행위를 해놔야지 이제 이메일 전송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입주자 등록에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고, 이메일 고지에 체크도 해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우리 메인 매출장 자료 수신 한 화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입주자 등록할 때, 이제 어디다 이메일을 등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저기 입주자하고 소유주만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자도 있습니다.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 있는 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여기 이메일 주소 있는 데다가 그러면 요게 요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에도 연동이 됩니다. 그 이메일 전송하기 위한 그 끌어오는 이메일은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다른 이메일 주소를 또 다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여기에는 입력이 안 되고, 이 주소에는 이제 이메일 전송이 안 되고, 업무 담당자의 이 이메일 주소에 돼 있는 것만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메일 고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발송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부가에서 부가 마감을 하시고 이메일 고지서 발송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이제 여기서 일괄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이메일이 끌어와집니다. 입주자 등록할 때 이제 썼던 이메일이 여기 끌어와지고요. 여기 사업자 번호하고 상호는 아까 자료 수신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수신 받은 거, 그 내용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전송을 체크하고, 이 전송에 체크를 하면 이 밑에 있는 네모 칸에도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일괄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세대만 다시 이메일 주소를 뭐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후에 바로 옆에 전송 칸에 체크하고 또 다시 저장을 하시면 그 세대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이메일 주소 저기 이메일로 못 받았어요 막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쇄를 하라고 한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그래서 이메일 전송이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메일 주소를 아니 메일 제목을 클릭을 하면 들어온 메일 그 제목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요쪽에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관리비 고지서라는 화면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관리비 고지서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색깔이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점이 인쇄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려면 화면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결제용으로 올려야 되는데 인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볼 때는 그냥 화면 캡처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이메일 보내는 거를 이제 인쇄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인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인쇄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이메일 고지서 발송 현황이 뜨는데, 여기서 엑셀 파일로 받으셔서 이거를 가지고 홈택스 업로드용 그 아까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그 파일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겁니다. 그 아까 우리 처음에 받았던 메인 매출장 그 파일에는 이메일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은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따로 이메일 고지서 발송 현황에서 복사해서 붙이셔야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